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지금 이 배경이 바뀌었죠. 이사한 지한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집도 좀 정리가 된것 같고 해서 다시 또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제 채널이 벌써 이제 구독자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드론 유튜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드론 유튜버의 고충, 뭐 현실, 그리고 드론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드론 유튜브의 종류가 있겠죠. 드론 유튜버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뭐 영상 유튜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드론과 관련된 제품, 드론과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뭐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을 거고, 또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드론과 관련된 뭐 신제품,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제 채널은 이것들을 전부 다 하는 종합 드론 유튜브 채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드론 유튜버의 고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런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비용이 왜 많이 드냐? 바로 이제 드론 사느라 비용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드론 유튜브를 쭉 하려면은 신제품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신제품을 구입해서 뭐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드론 구입 비용이나 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이가 적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성패를 좀 좌우하려면은 관심 있는 그런 콘텐츠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독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론으로 이제 가장 큰 커뮤니티가 네이버의 드론플레이라는 카페인데, 드론플레이 카페 회원 수가 지금 현재 약 18만 명 정도 돼요. 즉, 우리나라에서 드론에 관심 있어 하는, 드론을 뭐 취미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유튜버들 중에 드론을 메인 컨텐츠로 하는, 드론 컨텐츠만 다루는 유튜버들 중에 이제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15,000명이고, 1만 명좀 넘는 분들이 한 3, 4분 정도 이제 채널이 있을 거예요. 드론만 하는 분들. 즉, 좀 대박을 치기는 이제 어려운 구조다. 그만큼 파이가 좀 작다. 뭐 낚시라든지 등산, 캠핑,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취미로 하는 인구도 굉장히 크고, 또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불리한 주제 콘텐츠가 바로 드론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콘텐츠가 적어요. 이 콘텐츠가 적은 이유가 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긴 것도 있지만 현재 DJI라는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거의 독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 DJI에 대한 콘텐츠를 제외하면 딱히 찍을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DJI의 뭐 신제품을 소개하고 DJI 신제품을 뭐 리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정보를 전달하는 뭐그 콘텐츠를 제외하면은 딱히 찍을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콘텐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해서 채널을 키우려면은 뭐주 1회 정도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주 1회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적은 거죠. 뭐 아니면은 드론을 들고 여행을 계속해서 주일에마다 뭐 축제라든지 여행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론 유튜버를 하고 싶다면, 드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좋은 조합은 다른 기기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에다가 RC카, 뭐 RC 비행기, 아니면은 뭐 카메라, 뭐 오즈모 같이 이런 미니 카메라 액션캠 요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채널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RC카 인구도 충분히 있고 뭐 드론만큼은 있죠. 뭐 카메라 쪽 액션캠 이런 것들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파이가 충분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채널에서 이런 IT 기기들을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이 파이가 커질 거고 그만큼 이제 구독자 비중이나 유입 비율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들은
이렇게 뭐 카메라나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경쟁력 있는 다른 유튜버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IT만 해도 뭐 이썹이라는 초대형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된다. 하지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관련 주제를 넣어서 채널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오래 하는 거예요. 제 채널도 이제 개설한 날짜로만 따지면 한 8년, 9년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고 관심 가져주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이지는 마시고요. 왜냐면은 너무 시간 들이고 너무 비용을 들이고 너무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정성껏 올려도 결국은 내 채널을 유튜브에서 뿌려주지 않으면 구독자가 늘 수가 없어요. 조회수도 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빠르게 지치는 거죠. 근데 그냥 정말 잔잔바리로 내가 그냥 이 기록이 쌓이는 것 자체에 뭐 의의를 두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꾸준함이 쌓이면은 결국 이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조금씩 탈수 있고 구독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이사한 기념, 스튜디오를 새롭게 만든 기념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런 스튜디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드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고충, 그리고 운영할 때팁 정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000명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